온몸을 꼬고 비틀고 골반 회전 뭐 체를 끌고 내려오는 타이밍 이런 거 지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일단 어드레스하고 그립이 좋아야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드레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골프를 배우러 오신 분들의 70% 이상은 어떻게 배우고 싶어요? 남들이 칠 수 있는 정도만 그리고 이쁘게 해요. 이제 30대, 40대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이쁘게 만들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기본기만 봐도 그 사람의 스승의 실력이 나올 정도로 어드레스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는 두 다리를 모아주고 서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골프를 20년 넘게 친 사람들이니까 체별로 공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가운데인지 놓기가 어렵습니다. 왼쪽 벨트라인 정도를 바라본 상태에서 힘을 빼주고 잡습니다. 그대로 얹어서 잡고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가장 그립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옛날 프로님들은 바디 스윙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온몸을 꼬고 비틀고 이렇게 스윙하는 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하체의 견고함을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스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프는 트렌드에 따라서 스윙이 바뀌는데요. 요새 프로들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치시는 분들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스윙은 암스윙이라는 스윙을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암스윙의 가장 기초는 하체의 견고함이 이제 제가 스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하체를 자세히 봐주세요. 하체의 이동량이 거의 없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체 같은 경우는 가장 편한 어깨 넓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남자들 어깨 넓이 정도로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릎의 굽이. 왼발과 오른발을 쭉 펴주신 상태에서 통통통 요 정도 자세로 합니다. 어드레스는요, 이 골프채의 평평한 면을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블레이드가 지면에 꼭 닿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깨를 들고 상체를 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은 잘 구부러져 있는데 상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스윙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세요. 정석은요, 블레이드 면이 지면에 다 닿아 있는 상태보다는 초우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상태가 스퀘어입니다. 희한하게 저는 키 큰 사람들을 레슨을 되게 많이 했어요. 키 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릎을 많이 굽혀요. 키가 크시기 때문에 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놓으려고 하시는데 골프채의 길이는 척추의 각을 유지하신 상태로 상체의 각도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클럽별 내가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잡으셨을 때 여기 양쪽에 골반뼈가 있잖아요. 이 골반뼈를 안 잡다가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하실 건데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으시면 이 어드레스를 항상 기억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 상태에서는 팔로만 올라가면 이런 궤도로 스윙이 올라가고 공을 끝까지 보기가 어려워져요. 공을 끝까지 본다는 거는 몸에 회전이 들어갔을 때 왼쪽 어깨가 떨어져야지 시선이 공을 끝까지 볼 수가 있는데 요 자세에서는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어깨가 턱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머리의 높낮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척추의 각을 유지시켜주시면 팔로만 스윙을 들어도 가슴이 따라가도록 됩니다. 어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의 가벼움, 힙업, 척추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이 올라가셔야지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이 만들어지도록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골반 회전, 뭐 체를 끌고 내려오는 타이밍 이런 거 지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일단 어드레스하고 그립이 좋아야지만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골프를 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골프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스포츠예요. 근데 이 어려운 운동을 기본기가 없이 시작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망쳤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점은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를 분석도 해드리고 다 답변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호비골프였습니다. 우후!